딸하고 친해요. 그리고 이제 딸이 벌써 31살인데 뭐라고? 31살이에요 벌써 선생님. 와. 네. 그래서 올해 5월에 시집을 갔어요. 네 맞아요. 또 우리 또 레전드 제가 또 축가를 불렀습니다. 네. 사연 언니가 또 축가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이제 딸이 막상 이제 결혼을 하니까 같이 살다가 이제 딸이 시집가니까 한 달? 우울증이 싹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계단 더 올라왔어요. 막 200층씩 오르고 정신을 못 차리게 너무 우울해가지고 차라리 그걸로 진짜 슬프니까 이렇게 계단 같이 살다가 떨어지니까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가지고요. 네. 어쨌든 좀 그래서 힘들었다가 근데 요새는 뭐 또 전화로 또 미주알 고주알 얘기도 잘하고 가끔 또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했어요. 야 그나저나 저기 뭐 따님 얼굴 한번 예 보고 싶은데 이제 모녀 사진이 예, 준비돼 있죠 한번 보죠. 네. 예. 와. 네. 야, 초등학생. 애기 때. 네, 초등학교 때. 야 참외 걷다 참외. 딸이 초등학교 때. 이게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네. 아이고 참. 명절에 같이 사진 찍은 거고요. 저것도 이쁘거든요. 네. 누가 딸이야? 누가 딸이야? 우측이 우측이 딸이죠. 네. 왜요, 어머님? 네. 난 너무 감탄이야. 네. 왜요? 어쩜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내보냈어. 너무 이뻐. 우리 예련 씨도 저번에 나와서 딸과 사위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딸 뭐. 그 부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딸 집에 손주들 봐주러 가니까 이제 떨어져 살지만 뭐 데이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단 좀 말 나온 김에 예, 모녀 사진도 한번 보죠. 예. 와. 아 여기는 또 느낌이 다르네. 아니 할머니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진짜? 안 어울려. 전혀. 네. 누가 할머니인지 모르겠어. 큰언니랑 막내 동생이랑 찍은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기 큰이모, 큰이모. 손주. 네, 손주들. 아들만 주기. 저렇게 손주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야, 아니 내가 이쯤이 할머니인가? 이게 느껴져요? 애들이 근데 어릴 때는 그냥 뭐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친할머니한테 할머니라고 하고. 저한테는 꼭 엄마 엄마라고 하는데 엄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색한가 봐요. 그래갖고 그 둘째는 아예 그러니까 광주에 살 때였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저를 이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모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에서 배운 그 할머니랑 우리 할머니는 매치가 안 되니까 그렇지. 할머니가 안 나오는 거야. 일단 아이들도. 할머니가 쪽을 져줘야 되거든. 그래. 근데 우리 할머니는 쪽을 안 줬어. 그래. 아니 이거 여기 진짜 친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때 쪽에 계신 겁니까? 네. 어머님은 아들이 몇 살이죠? 아유 아들이 뭐 이제 네네. 거지는 한갓 가까이 온 집이야. 손녀까지 왔어. 손녀가 또 애를 낳았어 얼마 전에. 아, 중조 할머니. 손녀가 중조 할머니야. 이야. 근데 기뻐야 됐는데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아우 내가 중조 할머니가 뭐야 이러니까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조 할머니로 활동하시는 연예인이 우리 어머님 한 분이에요.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네. 아 나는 진짜 특히 저 이제 두 사람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게 딸이랑 다니면 자매를 보는 그 맨들맨들한 동안 외모 맞잖아요. 사실 동안은 기본 조건이 피부인데 두 분은 원래 이렇게 피부가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지성이래갖고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고 30대에는 이제 뾰루지라 그러죠. 화농성 막 골반가지고 막 짜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서 그 메이크업으로 감싸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40대 되니까 뭐 피부가 막 담기고 주름이 막 깊게 파이고 그래서 뭐 그것도 어쩌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50대가 되니까 피부 건강이 훅 꺾이는 거예요. 뭘 보니까 아이고 갔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위기감이 확 들어가지고 피부 관리를 시작했어요. 특히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피부 관리가 생명인 것 같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관리하고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는 스타일이에요. 한 다음도 하는 성격이잖아요. 네네. 예령 씨는? 저도 좀 피부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도 원래는 뭐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지만 피부가 되게 얇아가지고 잔주름도 많이 생기고 막 그런 피부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가 이제 건조해지고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최악의 계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추위를 많이 타서 히터를 틀어야 되는데 히터를 많이 틀면 이제 피부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건조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의 노력들 뭐 계속 미스트를 갖고 다니면서 뿌린다든지 뭐 차 운전하고 갈 때는 히터를 거의 밑으로만 이렇게 하고 약간 창을 내린다든지 뭐 이런 저만의 방법들이 이제 있죠. 노력하는 거다. 아니 그러면 이제 뭐 계속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네. 뭐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그 성적표가 나왔나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올해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피부 나이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측정을 했는데 글쎄 앞에가 이 자리가 이요? 피부 나이가? 네, 피부 나이가. 그래서 제가 막 환호성을 야 진짜 와. 20대라고 하니까 진짜 누나한테 보면 20대 맞겠네. 나중에 이거 잡고 있잖아. 아니 그럼 나이씨 잡고 누나 손 봐요 지금 킹크랩으로 변한 거. 누나 반지 껴야 돼. 아니 그게 에러가 난 것 같아. 네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주부님의 동안인지 알겠습니다. 피부가 상할까 봐 초겨울부터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하네. 정말 우리 피부와 겨울은 궁합이 정말 안 맞는 상극 같습니다. 겨울만 되면 피부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아,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자, 겨울만 되면은 우리 피부가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뭐냐? 네. 바로 피부도 우리 몸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 장기요? 뭐 콩팥이나 이런 것처럼 장기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인체 장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넓고 그리고 단일 건조 중량 최대 가장 무거운 장기가 바로 피부예요. 그리고 이 피부가 하는 일은 항상 몸을 감싸서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장기예요. 피부도 장기다. 이번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피부가 그렇죠? 장기라는 예, 말은. 예. 야. 자 그래서 이제 피부는 항상 외부와 싸우고 있는데 외부엔 뭐가 있죠? 항상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는 이 적이 뭐냐? 날씨병, 자외선, 그리고 밖에 있는 유해물질, 오염물질, 바이러스, 세균 이런 다양한 외부의 적에게 자극을 받게 되는데 피부가 네. 이 피부에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퍼붓는 시기가 바로 이 겨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요즘처럼 차고 건조한 환경은 피부 표면에 머물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핵심 성분인 수분을 빼앗아 가게 돼요. 자,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몸속 수분이 계속 증발하게 되면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사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수분이 충분한 이제 정상 세포의 모습이에요. 딱 봐도 이제 탱글탱글하고 늘 동그랗고. 우리가 보던 거죠. 그렇죠. 모습. 예쁜 모습, 탄력 있어 보이죠. 자, 반면 수분을 잃어서 건조하고 이런 낡은 세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본 적이 없는데. 에? 뭐야, 불가사리예요? 이게 뭐야? 완전히 모습이 다르죠. 우와, 다 뭉쳐졌어. 이게 수분 마른 거예요? 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찌그러지고 축 처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마치 바싹 말라붙은 나무처럼 세포가 바짝 마르게 되는 거를 바로 세포 건조라고 합니다. 아니, 세포 건조요? 그러면 그 피부 세포가 바싹 마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로 세포. 아, 세포. 그것도 최대 36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36조 어떻게 셨을까 이걸? 근데 이렇게 많은 세포들의 세포 건조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속 세포들이 자기가 할 일을,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시름시름 병이 들게 되겠죠. 게다가 이를 막지 못하면은 우리 몸이 다 바짝바짝 말라붙게 되는 전신 사막화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네.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전신 사막화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살롱하우스 식구 중에 한 분을 네. 모셨습니다. 네, 가장 어린 우리 대현이 형을 모셨습니다. 야, 너무 귀엽죠? 40대 같아. 그런데 아직 살아있네. 이 어리고 어린 귀염둥이 성대영 씨 세포의 건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민증 나이는 50대지만 야, 나 이순재 선생님 줄 알았다. 이순재 네. 세포 건조 이렇게 된다고요? 세포가 건조되면 와. 민증에는 50대지만 신체의 나이는 80대처럼 금노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 끔찍하네. 자, 어떠세요? 아니, 와. 이 우리 몸에 전신 사막가가 온다. 그러면 피부 건조는 물론 자글자글한 주름에 기미, 검버섯, 색소 질환도 늘어나겠죠.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까요? 발진에, 알레르기성 피부염, 아토피. 정말로 이 피부 질환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입니다.